자, 지하 중에 이제 삼합입니다. 자, 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은 음양의 합을 하는데 충은 조금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삼합 합은 음양이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삼합만큼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니다. 자, 신자진이 합을 해서 수국을 이루고 해묘미 합을 해서 목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인호술 합이 돼서 화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유축이 금이네. 예, 금국을 이룹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음양을 보면 신금이 양이고 진토도 양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자수는 음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조학에서 체와 용이 있는데 사조학에서 수화하는 체와 용을 바꿔 쓴다 그랬어요. 그럼 체가 자수일 경우에 체는 양인데 용은 쓰는 거는 음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오화일 경우에는 체는 양인데 용은 음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해수일 경우에 체는 음인데 쓰기는 용은 양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사화일 경우에 체는 음인데 쓰기는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계기에서 보면 이 삼합은 뭘 기준하느냐? 체를 기준한다. 체. 용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체를 기준한다. 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를 기준하는 게 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양만으로 이루어진 합이다. 양합. 자, 해묘미는 이게 체를 체로서는 이게 음이잖아요. 해가 이게 말하자면 체는 음이잖아요. 예. 음이다 해가지고 이런 음합이다 이 말이에요. 음. 자, 인호술은 오화가 이걸 양이고 오화는 체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양, 술토도 양이다 해서 이게 양합이 됩니다. 사유축은 사화가 음이고 이 체는 음이라고 했어요. 체는 음끼리 해서 음합이 된다. 그래서 삼합은 양합이 두 개, 음합이 두 개. 자, 여러분들은 양합이 음합이 고민 안 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뿐이지 원리는 여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 굳이 구분해서 뭐 다 양합이 음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이것까지 양합 음합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 해서 삼합. 그 삼합은 인신사에는 12운성 배웠지만 12운성에서 장생기다 이 말이에요. 자, 자오모에는 장생지가 아니고 제왕지다. 자, 진술충미는 묘지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묘지. 그래서 삼합은 장생과 제왕과 묘지 이 세 가지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장생하고
제왕과 묘지를 가지고 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장신은 태어났다는 것이고 묘지는 죽었다는 건데 묘지는 죽었다는 게 우리가 묘지 바로 앞에 뭐냐면 사가 있잖아요. 사가에 사담에 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체는 사로서 다 끝나요. 사로서. 죽으면 끝이야. 뭐 장례 치료하는 거 요새 뭐 요새 개 팔잖아. 주인이 장례 치료 주지. 장례 치료 뭐 어디서 죽으면 다 내가 하고 끝나는 거죠. 도살장에 뭐 소 잡아가지고 장례 치료 주나? 잡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인간만은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장례가 끝나야만이 모든 그 사람 인생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고 가장 힘 있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망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반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반합. 반이 합하는 거예요. 그럼 반합은 여기서 뭐가 반합이 되느냐? 자, 여기서 반합이 되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신자가 반합이 되고 자진이 반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묘가 반합이 되고 묘미가 반합이 되고 자, 인오가 반합이 되고 오수이 반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유가 반합이 되고 유축이 반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왕지가 빠지면 합이 안 된다 그래요. 네? 사람이 태어나고 무덤에 간 걸 가지고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제왕지인 좌우 모유가 들어가야만이 합으로 인정한다. 반합으로 인정한다. 네? 이렇게 해서 반합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삼합이 승립이 되면 글자 자체의 오행적 속성이 없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글자 자체가 이게 금이요, 수요, 토잖아요. 금과 수와 토가 만나서 그냥 수로 화했어요. 오행적 특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왕지에 따라서 움직인다. 제왕지에 따라서 그 오행적 특성이 제왕지와 똑같이 변해 나간다. 이겁니다. 변했다. 그래서 지지에서 사주에서 이와 같이 반합을 하거나 삼합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 신금이 이와 같이 합을 하면 천간에 있는 경금이 천간의 경금이 지지 신금에 통근을 잘 못해요. 예? 네? 통근을 못해. 통근을 80%만 이게 삼합을 하기 전에는 경금이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은 이거는 100% 자기 불을 내렸어요. 근데 자수가 있어가지고 삼합에 대해서 이게 수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경금이 자기 통근처가 날아가 버린 거야. 통근처가. 그러면 이 경금은 여기 통근을 하는 것 같지만 통근을 거의 못 하고 한 20% 정도. 예? 20% 통근을 못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월지일 경우에 이 합을 아무리 뭐 하고 난리를 치고 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월지일 경우에는 통근해요. 월지는 통근한다. 월지는 통근하는데 월지가 아닌 경우는 통근치가 날아가는 건 맞죠. 그래서 거의 통근을 못해요. 그냥 이게 지금 이 경우 경금이 신월일 때는 아무리 합을 하고 해서 수로 하고 개 난리를 쳐도 경금은 튼튼하게 통근한 거예요. 월지에 있으면. 월지에 있을 때는. 그러나 월지에 있지 않고 이와 같이 자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신금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월지가 자월이면
이거는 통고추가 80% 나가버렸어. 그래서 경금이 힘이 없어요, 이때는. 밑에 지지에 걸룩이 있어도 힘을 발휘를 못해.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사주를 이제 감명할 때, 아, 왜 천간에 경금이 힘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볼 때,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다 똑같아. 반합도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그 오행의 수로 또 화하는 거죠. 그렇죠. 반합이. 예, 예. 사회비나 마찬가지. 예, 똑같이 예. 그 반합도 똑같죠. 예. 예. 자, 그럼 진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토도 역시 진을일 경우에는 힘을 써. 그런데 진을이 아닌 경우는 자진 탑을 해보면 이것도 수로서 화했기 때문에 천간의 토가 진토의 통문을 거의 못한다 이거예요. 거의 못한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힘이 없어, 힘.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반합을 이해하고 삼합을 이해하십시오. 자, 그럼 삼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력을 형성한 거예요. 하나의 체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합력, 뭉치려는 힘은 대단히 강합니다. 삼합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삼합은 떨어져 있어도 합을 한다. 육합은 한 칸만 떨어,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육합은 있잖아요. 한 칸만 떨어져도 합을 안 해. 지지 육합. 자, 좌축, 에? 이내, 오미. 그 다음에 무술 사신 무술 한파 진 합금. 자, 이런 합들은 극합이 됐든 생합이 됐든 간에 이거는 생합 그 다음 이거 생합이잖아요. 이게 예, 이거는 생합이고 나머지는 극합인데 극합이 됐든 생합이 됐든 간에 이게 한 칸만 떨어지면 합을 안 합니다. 자, 진토하고 유금이 붙어야 되는 진토 유금 사이에 신금이 있다. 신금이 있고 유금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진토와 유금은 서로의 합의 관계인데 신금이 가운데 끼어버리면 합을 안 합니다. 합을 안 해. 이거 둘이는 뭐 어떻게 하면 해보고 싶고 환장을 했는데 이놈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못하게 죄하고 둘이서 보듬고 꽃바라다 하고 싶은데 하는 기억이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게 할 수 없다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한 칸만 떨어져도 이것은 합을 못하지만 삼합은 해요. 삼합은 사화가 여기 있고 여기 진토가 여기 있고 유금이 여기 있다. 그래도 이렇게 해. 삼합은 왕제가 있을 경우는 멀리서 걸어온다. 멀리서 걸어와서 합을 합니다. 그래서 삼합, 지지 삼합과 육합의 차이는 삼합은 떨어져 있어도 합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육합은 떨어져 있으면 합이 안 된다. 이게 포인트. 자, 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묶이고 두 번째는 변하고 세 번째는 생산하고. 그래서 첫째는 합을 하니까 서로 간에 묶여버렸어. 네. 서로 간에 묶여버렸어. 그 다음에 오행적 특징이 변합니다. 오행적 특징이 변하고 그 다음에 변한 오행이 만들어진다. 형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은 묶이고 변하고 생산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합의 기본 원리다. 자, 지지삼합은 사정이라는 것은 왕지라는 얘기입니다. 좌우모유가 다른 지지와 해합하여 오행이 변화하는 것이다. 삼합은 생왕무 묘의 세 개가 국을 이루어 하나의 판국자다. 이게 판을 이루면서 성립하는 것이다. 국은 목화 금수밖에 없어요. 토는 국이 안 돼. 토는 국이 안 돼요. 그 목화와 금수밖에 없다. 토는 왜 국이 안 되느냐?
토는 방위가 없어요, 사실. 토는 중앙 토, 방위가, 방위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는 회복하지 못한다. 토는 중앙이고 내 모퉁이에 붙어있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왕지가 포함되어야 반회복이 성립되고 사정적 왕지가 빠진 것을 가합이라고 합니다. 왕지가 빠진 것을 가합이라고 하는데 가합은 인정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신과 신이 있다. 그러면 왕지가 빠졌잖아요. 이걸 가짜로 합했다. 이런데 또 이걸 갖다가 뭐 그걸 공유입니다. 그래, 공유병. 여기가 자가 빠진 걸 갖다가 공유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암암리에 이걸 불러들인다 해서 이것도 뭐 합으로 본다 보자 하는 사람도 이론도 있어요. 뭐 이론 안 맞아. 왜? 이론이 안 맞다는 건 임상에서 안 맞다네, 이게 임상에서. 그 쓸데없는 이론 가지고 고민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맞으면 사람이 내버려야 돼. 예? 맞는 것만 쫓아서 맞는 쪽으로만 이론을 증개해야지, 맞다는 걸 가지고 뭐 이론이 어쩌고저쩌고 뭐. 다 암수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왕지가 빠진 것을 가합이라 하는데 왕지가 없으면 폐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사주에 신과 진이 있는데, 천간에 개수가 있어. 예? 이런 경우는 합으로 인정한다, 이거야, 이런 경우. 자가니까 개가. 예, 자수가 지느냐면 자수잖아.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걸 자체로서 삼합으로 인정한다. 자수에서 똑같죠. 자, 모든 것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해묘가 있는데, 아, 해미가 있는데, 천간에 을목이 있어. 예?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이것도 합으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지지에 지지에 미토만 있어. 혹은 지지에 해수만 있어. 이럴 경우에 천간에 을목이 있었다. 이것도 이렇게 합하면 봐라. 반합으로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지로 온다는 얘기네. 예. 일단 왕지가 떠서 천간에. 왕지가 지지에만 있는 게 지지에서 천간에 올라가 떠 있단 말이야. 떠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반합으로 인정한다. 이게, 이거 해와 미만 있는 경우를 완전 삼합으로 인정한다. 이게. 똑같습니다. 어느 경우나 이 육합은 똑같은 원리로 적용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육합이란 선생님? 삼합. 삼합이잖아요. 삼합만. 예, 예. 삼합만. 삼합만 그래요? 육합은 안 돼. 네. 육합은 우리 보면 안 돼요. 삼합만 그래. 자, 그래서 준삼합으로 인정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삼합의 역량은 힘이라는 것은 반합보다도 크다. 당연히 크죠. 반합의 역량은 육합보다 육합과 비슷하나 육합과 비슷하다. 육합보다는 비슷하다 이거 아니고 좀 육합보다 가난하고 고치세요. 육합보다 크다. 예, 육합 크나. 반합의 역량은 예, 육합보다 예. 크다. 예. 가합, 삼합에서 제왕이 빠진 거. 그런데 인술, 개미, 신진, 자축의 경우는 아주 미력합니다. 이거는 합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신자진의 수국을 보면 신은 임의 장생지고 자는 임의 왕지이며 예? 신은 임의 묘지이다. 그러므로 신자진 수국은 임수의 장생, 왕지, 묘지가 결합하여 역량이 커지는 수의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수의 세력 형식인 것이다. 이때 왕진 사정은 국의 주된 세력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승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주축이 빠진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거라고 볼 수 있느냐? 사정이란 방위는 정방위이고 12운성의 제왕에 한대요. 좌우무의 오행은 찹질 없는 거예요. 찹질. 잡기가 제일 많은 게 최수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잡기원이라고 해요. 자, 인신사에는 사생, 좌우무에는 사정이라고 하고, 인신사에는 사생. 정말 장생지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가지 장생지다 이 말이에요. 진술주민은 사호 혹은 사묘라고 합니다. 묘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의 진술주민이 온전하면 스스로 토국이 만듭니다. 토국이라는 게 없지만, 네? 토국이라는 게 우리 산업에서는 자체는 아예 빠져있지만 사주 지지에서 진술주민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토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토국으로 형성할, 사막과 준하는 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잘 사나요? 괜찮아요. 자, 일단 조가 잘 맞잖아, 진수. 조, 조. 아, 조가 사계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저 진수 준비가 다 있고, 토국을 이루면은 그걸 가세끼기라고 해요. 가세끼요. 가세끼기를 해서, 이거는 가세끼라는 게 농사짓는들거든. 농사짓는들, 가세끼, 가세끼들이 잘 사는 사람 아주 잘 사는 거야. 배워서 이거 잘 가세끼 기만 예전에. 자, 그래서 생왕지에서 생은 출산을 의미하고, 왕은 가장 왕성한 시기, 묘는 살을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살을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간 세상은 묘를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자, 삼합이 성립되면 각 지지 글자에 오행적 속성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오행적으로 속성이 없어지고 삼합된 오행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오행적 속성이 진자대에서 금수토였는데 이것이 오행의 특성이 날 없어지고 수로서 가겠다. 삼합이 형성되면 고유의 강력한 기운으로 바뀌므로 국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합의된 오행이 사주에서 길성이면 기란작용을 하게 되고 흉성이면 흉한작용. 이 합의된 오행이 사주에서 길성이면 이게 길성이 재성이라든가 사주에 따라서 재성이면 좋은 작용하죠. 이것이 합의된 건 편간이나 정간이나 그런 거지만 지금 좀 그 사주에서 좀 안 좋게 작용하면 좋지 않죠. 흉한 작용을 한다 이러면 그 밑에 그림은 이제 합을 나타낸 그림에 인호술 삼각형으로 삼합이 되고 그 다음에 해묘미 삼각형으로 목이 되고 토국은 진술충미를 얘기한 겁니다. 가운데 거는 그 다음에 사유축 그 다음에 예, 신자진 해가지고 그림이 등장했어요. 지지합충 또 합이 이제 합이 육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충이 있고 그런데 삼합은 삼합 육합과 삼합은 명합이라고 했어요. 명합 육합과 삼합은 모두 명합인데 암합이란 단어 암합은 좀 빼야겠네. 방국하고 자 방국하고 나서 이 방위 방자잖아요. 방위의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방국은 그래서 자부터 시작해서 축 인묘
전사옥이 신유수세 자 그래서 해자축 광복을 형상해서 이게 수복을 입은 거예요. 임묘진 계절 목을 목국을 입고 사오비는 하나의 광희적으로 화국을 입고 신유술은 금국을 입니다. 그래서 광복은 반드시 임묘진 중에 한 글자만 빠져도 광복이 안 됩니다.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 합은 합이지만 서로 간의 오행적 특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행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 이걸 신은, 신유는 금은 금이고 수는 토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광복은. 오행적 특성 합을 했다고 해서, 광복은 합을 했다고 해서 오행적 특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행적 특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대로 가져가면서 합을 하는 것이다. 자, 이 중에서 세 개씩 해서 네 가지 국을 이루는데, 이 중에서 한 글자만 봐도 안 된다. 뭐 왕지가 빠지든 왕지는 왕지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왕지는 없지만 일단 해수가 빠져도 안 되고 축토가 빠져도 안 되고 자수가 빠져도 한 글자만 빠져도 방국으로 보지 않는다. 각각의 오히려 각각의 특성으로만 보면 돼. 그래서 수국은 이게 겨울에 해당이 되고 목국은 봄에 해당이 되고 화국은 여름에 해당이 되고 금국은 가을에 해당이 된다. 자, 방합은 삼합과 같이 언급된다. 방합이란 순수한 자기들끼리 혈족 집단이야. 지들만의 혈족, 지족사회. 에? 지들 시족이야. 시족사회 저끼리만 몰려 사는 동네를 시족 집단이잖아요. 그죠? 시족사회다. 혈족끼리 집단으로 세력을 구축하여서 하나의 방위를 형성한 것이니 삼합이라는 글자 그대로 세 곳이 연결되어 있지만 위치적으로 삼합은 떨어져 있어요. 위치적으로. 네? 위치적으로 삼합은 자가 여기 있으면 지는 여기 있고 신은 여기 있어서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서도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삼합이지만 방합은 같이 붙어 있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세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 떨어지면. 이거 지지에서 쓰기는 상관없어. 아, 지지. 예. 예를 들어서 순서가 있어. 예, 해수가 있고 축토가 있고 자수가 있다. 세 개가 다 있으면 돼. 있으면 그냥 방합을 형성해. 예? 예. 근데 하나가 빠지면 안 되고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세력으로 인정한다. 방합을 인정한다. 이게. 자, 방합이란 말 그대로 방향의 합이다. 그랬어요. 방향과 계절이 같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극하기도 합니다. 극하기도 하죠. 축토하고 해수하고는 서로 극이잖아. 토구수 하잖아. 이거는 합이지만. 예? 그런 식으로 서로 극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거는 세력의 합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방합은 합 중에서 제일 세력은 강해, 세력은. 시족사회에 어떤 뭐 좀 무슨 성시에 뭐 누가 뭐 잘못하면 온 시족들이 그 성시들이 그냥 벌떼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하듯이 마찬가지로 예? 그 세력은 삼합보다 강합니다, 세력은. 그러니까 합력, 세력은 강하지만 움츠려는 힘도 강해요. 강하지만 이게 방합은 힘이 삼합이 강하냐 방합이 강하냐 하면 방합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강해요. 삼합은 자 지지는 세 개씩 모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형성하는데 자기 계절의 지지가 다 모이면 그 방향의 국을 이룬다 해서 방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임묘진 목국 사오미 하국 신유술 금국 해자축 수국.
자, 방합은 삼합보다 역량이 크고 삼합은 육합보다 역량이 크다. 이거는 좀 말이 좀 오해가 있네. 자, 뭐 하여튼 일단은 뭉치려는 힘은 삼합이 훨씬 강하고요. 뭉치려는 힘, 체력의 힘은 방합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 해자축이 다 있으면 전방이라 하고 해자축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반방이라 하는데 이거는 지워버렸어요. 안 맞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해자축 가운데 하나가 없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지워버렸어요. 어찌됐든 방합은 다 있어야 돼. 다 하나로 빠지면 합이 안 돼. 그 다음에 측면과 지지의 암합. 자, 암합이 두 개가 있어요. 지지와 지지끼리 암합이 있고, 측면과 지지끼리 또 암합이 있어요. 자, 정해가 암합이고요. 신사가 암합이고 무자가 암합이고 이모가 암합. 다시 네 개죠? 모든 합은요, 예, 항상 본기끼리 합니다. 공기끼리의 합입니다. 개중에 지장간에 무갑이 있고. 무갑이. 네. 무토는 사실상 없지만 어찌됐다. 여기 개수가 있어요. 기정. 공기끼리 합이라고 했어요. 공기끼리. 그러면 임수가 간합에서 임수가 뭐하고 하냐면 정화하고 하라고 하는데. 개중 임수가 개중 임수가 정화하고 하란다 이런 거. 이 암합은 동주 암합입니다. 동주. 정화가 여기 있고 해수가 여기 있다. 이 암합 안 돼. 반드시 한 자리, 한 기둥에서 합을 해야 돼. 네? 한 기둥에서 합을 이루어야지 떨어지면 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합에서 정임 한복이잖아요. 정화하고 임수가 합을 하잖아요. 간합에서. 천간에. 아, 정간에. 정화하고 임수가 합을 하죠. 예, 예. 그래서 이 임수가 공기. 해중 공기 임수가 천간에 정화가 합을 한다. 예. 자, 사중 공기 병화가 천간에 신금하고 합을 한다. 병신. 이거는 정인합이 되고, 이거는 병신합이 되고. 자, 자수 공기 개수가 천간에 무토하고 합을 한다 해서 무계합이 되고.
자, 오화의 봉기 정화가 천간에 임수화합을 해서 이게 정이 그래서 아래비로 암암리에 합한다. 암암리에 아래비로 천간과 지지가 암암리에 합한다. 그래서 일주가 무자일주다. 그러면은 자기 배우자 공하고 나하고 합하는 거예요. 일주가 이모일주 신살이 똑같습니다. 예? 정의 일에 태어난 사람은 정의 일에 태어난 사람은 내 배우자하고 나하고 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부간의 금술이 무조건 좋아. 부부간의 금술은 좋고 나쁘고는 둘째 문제고 어찌됐든 이혼을 잘 안 한다. 저런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그 관계가 저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헤어질 잘 안 헤어진다. 이게 이제 동주 암합이에요. 동주 천간과 지지와 암합이에요. 천간과 천간하고 지지끼리 암합이 지지하고의 관계. 그렇죠? 암합이 또 하나 되어있습니다. 이건 천간과 지지까지 암합이 있고, 두 번째는 지지와 지지끼리 암합이 있어. 자, 인미가 암합이 되고요. 인과 축이 암합이 자술이 암합이 요신이 암합이 요신이 원진도 되지 않아요? 원진도 되죠. 합도 돼요. 하나 더 있는데 요신 자술 자술 요신 오해. 아, 오해. 자, 그래서 암합이 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은 암합은 공기 중에 한 게 아니고, 공기. 자, 인중에 무병갑이 있어요. 미중에 정을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갑박기가 합을 했다. 갑기 합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중에 무병갑이 있어요. 개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갑박기가 공기끼리 허리다. 자중에 개수가 있고 술중에 신정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와 개수 공기끼리 무게 허리다. 묘중에 을목이 있고 신무인경이 있어요. 그래서 을경 공기끼리 허리다. 자, 오병 기정이 있어요. 여기 갑임이 있어. 자, 그래서 갑기가 정인가? 정과 임이 봉기끼리 합을 해요. 반드시 봉기끼리 합을 해요.
공기끼리 아니면 합이 안 돼. 왜? 공기는 힘이 있으니까 합을 하는 거야. 힘이 있으니까. 공기는. 자, 이것이. 그래서 인미도 합이고 인축도 합이에요. 축인. 축인이라고 하고 축인. 응? 축인. 선생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주가 이렇게 만약에 압이, 암압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일지가. 일지가. 네. 천간하고 지지하고 만약에 신사일주다 그러면 좋은 건가요? 자기 그거 밑에 지지가 뭐. 그러니까 네, 그 꼭 좋다고 볼 수 있느냐. 일단은 부부 간에 뭐 이별 수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 절대 이별이 안 되는. 절대라기에는 좀 그렇고. 아, 그렇고. 네. 거의 저는 이렇게 사이드로 잡고 온 것 같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시지의 정해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경금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죠? 예. 여자일 경우에. 맞아요, 예. 이게 보면 분명히 이게 내 것 같거든, 이게? 그쵸. 정관이 내 발음이 있잖아. 그런데 정해가. 내가 하는데 이게 둘이 암암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저게 내게 안 돼. 천간에 보면 분명히 중간에 부를 수도 있는데도 시집 못 가요. 지지에 합을 하고 있는 놈이구나. 이게 실상하고 합을 했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집가기 어렵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가도 내 남편 구실을 잘 못해. 저런 경우. 그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죠. 또 아무리 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무자일주가 옆에 이모가 있어요. 네. 그럼 뭐 여기 뭐 있을 거 아니죠? 네.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좌우충이야. 네. 좌우충인데 안 맞네. 이 둘이서 이 암암하고 있어요? 둘 같이? 아, 이모도 암암이잖아. 예, 이모 암암이고 무자도 암암이고. 예. 아, 그러네. 서로 각자 암암하고 있어요. 예, 서로 각자 암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이 격렬하지 않아요. 격렬하지 않다. 예. 선생님.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암압이 어디다 써먹느냐 이거야. 써먹는 거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풀어 써먹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기초라는 것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 그냥 단순히 좌우충, 이 좌우충 크게 배우자 일지공이 축충하고 있거든. 그럼 이거는 이혼의 조건에 들어가 있어. 일지공과 일지공끼리 일지공이 충을 한다. 일지와 시지가? 일지와 시지든 일지와 월지든 충을 하면 이혼의 조건에 들어가 있어. 남자나 여자나. 왜? 내 배우자 자리가 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충을 하거나 이혼의 조건에 일지공이 충하거나 원진이 있거나 네? 그 다음에 형하거나 예? 이러면은 다 이혼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내 마누라가 형사를 만들고 있어, 나를. 형을 하면. 마누라가 없었지. 자, 예를 들어서, 무자일주인데, 이게 무슨? 개묘가 있다.
그럼 이 형사를 만들면 그 되겠네. 잔으로 형. 잔으로? 예. 형이잖아요. 그럼 이 배우자가 원수야, 이게. 이것이. 배우자가 원수니까 결국 뭐예요? 이혼의 속으로 들었지, 이혼의 속으로 들었지. 처음부터 사람도 깨고. 또 이런 경우는 형사 작용을 반드시 하죠. 수가 강하기 때문에, 수가.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기초니까 이제 기초가 암합이 되고 뭐 육합이 되고 삼합이 되고 하는 거는 개념이지만 이제 응용에 들어가면 다 이것이 이제 기초 요인들이 다 써먹는 거야. 그때는 에? 사주를 감명할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아 이건 암합이니까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그때 다 써먹게 되겠어. 그래서 기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초 이론을 모르면은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권투 선수가 뭐 빤지만 세게 한다고 해서 그 되나? 자체 힘도 길러야지, 뭐 상체 힘도 길러야지, 다 해야 이게 실전에서 한방 날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지. 이것만 맨날 연습하도 안 돼? 안 돼. 똑같아. 그래서 지지에서 암합, 명합, 삼합, 방합, 충, 다 있어요, 오늘.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워야 되는데, 윤 선생님. 이걸 안 외우면은, 원리는 이해해도 안 외우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건 외워야 돼. 그래서 기초에는 애울 게만 매 시간마다 애울 게 등장해요. 계속 애울. 거의 뭐 탁 하면 티 나올 정도로 다 이게 있어야 이제 실전에서 실전 사주를 보면서 이게 바로 쓰는지 그게 안 되면은 책 찾아가면서 어버버 해가면서 이게 뭐 흉이 뭐더라 이래가지고는 안 돼. 계속 없어. 뭔가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말로 안 나와. 왜 그래? 어르신 분이?